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작년부터 신형 카니발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드디어 4세대 카니발 풀체인지의 출시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영상으로 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소식을 알려드린 게 작년 9월이었죠. 9개월 만에 출시 일정을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체험가의 총 11부의 영상으로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렸는데 카니발을 곧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카니발은 패밀리를 대표하는 미니밴이라서 아빠인 저도 구입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소식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카니발 멤버스와 콜라보로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출시 전에 공식 렌더링부터 공개해야 되죠. 지금 보시는 렌더링이 소렌토가 공개되면서 가장 먼저 공개되었던 공식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신형 카니발의 렌더링은 언제 공개가 될까요?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6월 18일 목요일 또는 19일 금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아마도 내일 목요일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이미 렌더링이 공개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중요한 외부 디자인은 언제 공개가 될까요? 차주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는 공개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면부를 먼저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를 공개하고 실내를 공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공개해야 될지 아니면 과거처럼 나누어서 공개해야 될지 현재까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한 주 뒤에 공개가 된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소렌토의 경우 이 시기에 해외 광고 촬영 현장에서 사진이 유출이 되었었죠. 차주 정도부터는 실체의 완전한 디자인도 공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개인적으로 빠르게 보고 싶네요. 출시는 언제가 될까요? 지난 7부 영상에서 카니발의 생산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사전 계약이 시작될 것 같다고 알려드렸는데 기아차 관계자는 7월 셋째 주 또는 7월 넷째 주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출시는 사전 계약을 말하고요. 아마도 7월 13일부터 7월 한 24일 정도에 사전 계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 더욱 설레게 되는 것 같네요. 신차 발표회는 진행이 될까요? K5까지는 신차 발표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형식의 대규모 발표회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렌토의 경우도 온라인 발표가 되지 않았죠. 많이 심심한 느낌에 온라인 발표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왕이면 재밌게 풀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시승회는 8월 셋째 주에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형식으로 발표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승회가 같이 진행이 되어서 빠르게 차량의 성능이나요,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8월 3주차에 시승회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소렌토의 경우처럼 비슷한 시점이라면 이미 출고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쪽에 올라오는 시승기는 아마 이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연목구름도 시승회 초대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소나타 이후부터는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은 6월 18일 또는 19일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이미 렌더링이 공개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 디자인의 경우 6월 24일 또는 6월 25일 또는 26일 이 3일 중에 나누어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계약이죠. 사전 계약이 된다는 건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7월 13일부터 7월 24일경에 사전 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요. 기자 시승회는 8월 17일 정도에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완전히 베일을 벗은 4세대 카니발을 국내 도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2.2 디젤과 3.5만 초기에 출시가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아쉽게도 많이 기다리시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초기 라인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려드렸죠. 4인승도 초기 라인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늦은 밤 급하게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네이버 카페 카니발 멤버스에 감사드리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니발 출시 일정이 알려지면서 오늘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